의료기 산업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자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의료용 카메라와 각종 기기를 만드는 연매출 40억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올해 초 이 업체가 경기도 군포에서 이곳 율촌산단으로 이전한 건 우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였습니다. 수도권의 비싼 임대료 등이 원가 절감이 절박한 의료기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광양항을 낀 우수한 물류 인프라와 함께 자유무역 지역의 관세 혜택까지 기대 요소였습니다. 광양만권 여기 이제 들어와서 그 이점이 가장 저렴하게 월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주변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제조 비용을 현격히 낮출 수가 있어요. 광양보건대와 경제청이 마련한 최근 심포지움에서는 이 같은 지역의 장점을 의료기기 산업군 육성에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애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차원의 금융과 정책 지원 등이 전무하고 사업에 대한 기관의 인식 부족도 한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전남 지역 관련 기업체는 단 10군데로 이마저도 각지에 흩어져 기업 클러스터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모아지게 되면 클러스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될 거고 마련하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이 지역에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비교적 좋은 입주 환경이라지만 실제 기업 유치로 이끌어내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 보다 세심한 투자 유인 대책과 이를 집행할 지원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생산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